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 자, 여러분 이곳은 차의과학대학교인데 차원병원에서 제 문제가 항상 만성적으로 부상을 일으키는 이 목 부위의 원인을 찾은 것 같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이곳보다 나은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제가 더 훨씬 강해질 수 있는 비밀의 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강해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기 교수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아니실까? 아이고. 제가 오늘 여기서 교수님한테 배울 그런 운동계 좀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일반 피트니스 쪽에서 하는 운동들은 거의 정형화된 운동들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근육의 볼륨을 좀 올려주는 거. 기능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볼륨보다는 관절이나 이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할 때 잘 수축하고 네. 이완할 때는 편안하게 그렇죠. 휴식 상태로 가는 것을 지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능적인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 전에 그 진단 좀 영상을 보셨다고.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서 본 거는 어깨 구조, 허리 구조. 네. 오늘은 그 구조에 대한 판단은 끝났으니까 네. 구조물들에 대한 약간의 그 불균형이 보였던 것이 실제적인 마랑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잠깐 저랑 아주 우리 구독자분들도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그대로 올리셔서 여기에 있는 이 두근이 내 볼에 이렇게 닿을 수 있고 완전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네, 여기 왜 이렇게 입이 이쪽으로 갈까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팁이에요. 뭐냐면 마랑 씨 그게 이제 어깨 나름대로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내기 위해서 요 밑에 입술의 근육이라도 끌어가지고 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근육들을 빌드업 하시면서 나름대로 근력은 좋아졌지만 어깨에서 나와야 될 좋은 유연성은 조금은 상실하게 된 거죠. 트렁크, 체간의 푸시업이라고 그러거든요.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발 앞꿈치를 딱 땅에 대고 무릎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띄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혹시 죄송한데 교수님 3대면? 자,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동작을 봤고 이제는 어깨의 기능을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시작! 자, 좋습니다. 제가 많은 엘리트 선수들, 네. 프로야구 선수들 포함해서 보는데 지금 마랑 씨의 이 푸시업, 네. 트렁크 푸시업 테스트 결과 3점 만점에 3점입니다. 기능적인 동작을 이렇게 할 때 지금 동작은 나왔다는 것은 마랑 씨는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는데 버텨보십시다. 버티. 오른손 잡이시네. 네, 오른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네, 잠시만요. 네. 준비 운동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준비 운동 하세요. 자, 끄죠. 준비. 버티기. 마랑 씨 약간 왼쪽이 버티는 힘도 쉽게 좀 떨어지는 네, 게 맞아요, 느껴지죠? 맞네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뭐냐. 네, 몇 가지 이유가 네. 있어요. 지금 예전에 약간의 손상, 좀 불균형했던 거로 인해서 네. 근지구력이 마랑 씨가 떨어진 겁니다. 근지구력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육이 지금 제가 잠깐만 이렇게 만져도 딱합니다. 밖으로 이걸 벗어서 육체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근육이 이렇게 24시간 늘 뻣뻣한 거면 지치게 돼 있는 거죠. 아, 제가 언급한 거거든요. 이게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네,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가 한마디 드리면 근 기능이 좋거나 기능이 좋으려면 근육이 꽉 수축할 때 수축하고요. 힘을 뺄 때 쭉 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잠깐 써서 죄송한데 텐션 relaxation. 근육 좋거든요. 근데 왜 이 근육이 안 쓰여지느냐.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을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릴렉세이션 운동. 릴렉세이션 운동. 아, 릴렉세이션 운동. 네. 그런 운동들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깨 힘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알려드려볼까요? 손이 손목의 포지션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포지션은 요겁니다. 어깨를 들었다. 완전히 내리기.
완전히 내리면 약간 여기 어니에 찌릿찌릿하네요. 찌릿찌릿 옵니다. 예. 어, 신기하다. 그래서 예. 어깨를 살 이만큼까지 안 올리셔도 돼요. 이만큼만 올렸다가 내리는 걸 한 1cm만 더 내린다고. 예, 그게 바로 이제 찌릿찌릿한 거는 신경이죠. 준비? 살짝 들었다가 쭉 내리기. 예, 요거 하나. 예, 또 둘. 또. 예. 어, 선생님 기분이 이상해요, 선생님. 왼쪽으로 하나. 그리고 또 돌아오고. 또 갔다가 쭉 여기가 늘어나게. 네. 또 왔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가 볼티지가 센데요. 좋아요. 자, 다섯 개만 한번 해보실게. 좋아요. 네. 아니 선생님, 나 지금 손에 장풍 나올 것 같아. 나 진짜 장풍 나온다 진짜. 또 쭉.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신경이 늘어나는 거야. 자, 우리 그래서 내린 상태에서 우리 아까 했던 것대로 쭉 가서 여기 늘려주고 또 다시 돌아오고 부드럽게 젠틀하게 살짝 들어서 뒤로. 그렇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쭉 갖고. 괜찮으세요? 여기 지나야. 네. 자, 이거 지나야 되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수축시키세요. 네. 그리고 끌고 뒤로. 좋아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원래대로 갔다가 또 사선으로 쭉 보시고 편안하게 쭉 내리게.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갔는데? 자, 근데 이 다음 운동은 마랑 씨가 아무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몰아주기식 어깨 이완 운동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몰아주기식 어깨 이완 운동. 귓볼에 어깨뽕이 거의 와닿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끌어올리는 겁니다. 쪽만 했을 때 이렇게 가니까 두 쪽을 다 올려. 슈럭 동작입니다. 그래서 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목이 긴 거는 나 인정. 저는 목이 긴 거는 인정? 인정하셨어요. 교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인정했어요. 네. 자, 그런데 뭘 못 인정하겠냐? 네. 목이 길다고 마랑 씨가 지금 어깨가 못 올라온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근육들이 뻣뻣합니다. 뻣뻣한 근육은 잘 수축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운동을 보여드릴 거냐면 그래서 슈럭을 할 거예요. 이 동작으로 하지 않고요. 약간 벌려주는 동작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승모근을 조금 더 쓰게 하기 위함이에요. 슈럭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슈럭은 이 앵글로 어깨의 가동 범위가 날개뼈랑 다 같이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각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가급적 어깨뽕이 거의 볼에 완전히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끌고 오고 내리고 천천히 끌고 오고 좋아 내리고 끌고 오고 내리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 그렇죠. 좀 더 올라오죠. 네. 그렇죠. 다시 한 번 다시 업 하나만 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아까 우리 기능적인 운동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이 어깨라는 게 그렇지. 그렇게 올라와야 돼. 네. 거기를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다른 근육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신기하다. 교수님 이거 신기하다. 이번에는 뭐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으실 수도 있을 만한 소도구 중에 뭐 대표적인 또 운동도구 짐볼. 이렇게 조그만 도구를 제가 오늘 마랑 씨를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뭐 그렇게 무겁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있을 때는 생수병으로 하는 게 이거보다 더 무거워요. 한번 동작 한번 보실게요. 쭉 천천히.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흉곽이 완전히 펴지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지개 펴듯이. 그리고 팔 돌리고 팔을 원형으로 반대로. 반대도. 하고 쭉 펴서 좋아요. 돌리고 야 너무 잘한다. 쭉 내로 쭉 고개까지 볼에 의지해서 예 좋아요. 또 볼에 의지해서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 천천히 가서 가속해서 빨리 1 2 3 4 5 6 7 now reverse 1 2 3 4 5 6 7. 자, 우리 뭐 마랑 씨 워낙 다이나믹한
직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네, 고!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예, 좋습니다. 어! 와우. 어, 편안하네요. 여기서 이제 교차해서 어깨 갑니다. 근데 이 공이 반대쪽에 가서 공을 때릴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모든 운동을 마랑은 마랑 같이 하네요. 일단 진짜 무겁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도 무겁지 않은 무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내다가 진짜 이거는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벼운 거예요. 우리 다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그럼요. 저는 이걸 꼭 생각합니다. 다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차이느니 안 물어보는 게 낫다. 그런 거죠. 그런 컨셉이군요. 그렇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마랑 씨하고 저하고 우리 허진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조금 기초 공사를 해놨습니다. 네, 맞아요. 워낙 운동신경 좋고 기능이 좋지만 결국은 저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마랑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주죠. 그렇죠. 진짜 더 강한 마랑을 만들자. 이 운동 장비는 전문 용어로는 등속성 운동 장비입니다. 등속성이요? 등속성이란 건 뭐냐면 어깨를 이렇게 밀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많이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속이 붙어버리면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는 거저먹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전체의 범위에 마랑 씨의 근육이 다 사용될 수 있게끔 자극을 준다는 거죠. 거의 벤치프레스 동작인데요. 이 코어와 함께 쓰는 동작입니다. 준비? 고! 아,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아무리 빨리 밀어도 이 속력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이 등속성 장비에. 결국은 이제 마랑 씨의 어깨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네, 기계적인 운동보다는 이렇게 조금 등속성 장비를 사용해서 기능적으로 예, 한번 해보실까요? 자, 천천히 한번 밀어보세요. 처음에는 예, 그렇죠. 또 내려오고 쭉 이제 쭉 좋습니다. 오, 자 완전히 내려왔다가 예, 세 개 더 쭉 하나 더 예, 이렇게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 예. 오. 자 준비 자세는 이렇게 여기 패드에다가 손을 대고요. 이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냐면 이 받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밀어 빵! 띄울 거예요, 이걸. 오! 그렇죠. 이만큼 뜰 거라고. 아, 자, 그러면 뜨면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고 본인이 받아야 되거든요. 오. 받는 훈련만 하는 겁니다. 자, ready? Go! 오, 이거 셋! 넷! 다섯! 그래서 근육을 너무 기계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이건 잘해요. 이건 잘하는데 얘가 떨어질 때 근육이 막 있단만 한 사람들인데 뛰어놓고 받을 때 푹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근육 불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위험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 내려놔도 제 가슴이 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 그래, 잡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받아내는 동작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마랑 씨처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 힘보다 30%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를 마랑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은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근력의 30%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30%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계속하시면 어깨가 좋아지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마랑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 취지로 왔는데 그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지만 약간 좀 치유가 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리바이브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이제 차곡차곡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몇 편의 에피소드를 쭉 리뷰하면서 마랑 씨의 운동에 대한 패션, 열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 국민이 좀 이 운동을 안전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차원에서 운동 전도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함께하는 운동 세션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 감명 깊었고 재밌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쉽게도 교수님과 마랑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랑은 계속 제 몸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자유의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의 홍정기 교수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